자기 차례가 되면 먼저 주사위를 굴리고 주사위 결과에 따라 다람쥐 말을 놓거나 맷돌이 말을 움직인 뒤 마지막으로 게임판을 이렇게 한 칸 돌리면 차례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다람쥐 밑에 먹이가 붙으면 이 먹이를 가져와서 자기 나무 둥지 창고에 이렇게 보관합니다. 주사위에는 딱정벌레, 나비, 개구리, 달팽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주사위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 그려진 지역 중에 원하는 빈칸에 자기 다람쥐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착하고 먹이가 붙으면 먹이를 가져와서 역시 자기 창고가 되는 나무 그루터기에 놓으면 돼요. 만약 주사위를 굴려서 맷돌이 그림이 나오면 다람쥐 대신 맷돌이를 움직입니다. 맷돌이는 처음에는 원하는 지역으로 움직이면 되고요. 또 한번 게임판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맷돌이가 나왔을 때는 다른 지역 중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맷돌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람쥐들은 맷돌이를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맷돌이가 있는 곳하고 같은 곳에 주사위가 나왔을 경우 원래는 개구리가 나오면 여기에 다람쥐를 놓을 수 있지만 맷돌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람쥐를 놓지 못합니다. 자기 차례를 끝낼 때는 게임판을 돌립니다. 게임판은 시계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게임판을 돌린 결과 다람쥐 발에 먹이가 붙었으면 역시 먹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아닐 때도 다른 사람들도 먹이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먹이 7개를 모아서 자기 나무 그루터기에 모은 사람이 게임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7개를 모으지 않더라도 똑같은 먹이 4개를 먹어도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날 때마다 어떤 다람쥐가 먹이를 찾았을지 궁금해지는 게임, 다람쥐 먹이찾기 대작전이었습니다.